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1일이죠. 예. 아, 셀티는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괜찮았어요. 그죠? 오늘의 주식시황 참고를 하시고요. 자,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온다. 양호하다.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지켜야 될 선들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전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코가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코가 너무 막혀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 보시면 은봉으로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당히 좀 끊어가면서 비중 축소하자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짧은 대응이 가능한 분이라면 다시 사놓고하면 베리굿이겠죠. 자, 그러나 그것이 안된다면 일단 끊고 가는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은봉 크게 떨어지면 며칠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8일이 올랐는데 조정 한번 안 받고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끊고 가는 게 정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으나 이것이 쉽게로는 기간 외국인 다 매도로 잡혔습니다. 자, 일단 양호입니다. 여기 29만 6천원만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20일 인근까지 조정 받으러 올 거기 때문에 비중 좀 축소하셨다가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자. 살까요? NO 그랬어요.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지지권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안 밀려서 그렇지. 만약에 밀렸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안 빠지는데요? 하는 분 계셨어요. 빠졌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죠? 3%씩 막 빠졌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위험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쭉쭉 들고 가는 것이 중장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라 그랬습니다. 1.41% 상승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항권 돌파 못했기 때문에 20일, 60일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잠깐 수도 밴거 이거 안심하면 안 돼요. 위로 강하게 빨리 돌파 시도해서 9만 6천원 인근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곤란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수급 안 좋아요. 폭탄 날라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단기 박스권인데 20일을 다행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고점 부위에서 55만원 목표치 간 거 다 차익 실현하고 54만원권 정도에서 자 눌림목 예상하고 있는데 잘 안 빠져요.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봉 매매가 되는 우리 대표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지우야, 가서 형님들한테 한 숟가락 먹고 와라. 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그만 해요. 월요일날 갭 상승 나오면 적당히 먹고 나오겠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장이 괜찮기 때문에. 그죠? 오늘 외국인 매도세 잡히고 있었습니다만 닥터K가 기간 매수세 들어올 거다.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습니다.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여기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양호입니다. 양호. 밑으로 쳐졌는데 다시 끌어당기기 때문에 양호 날려드리라 했고 양호입니다. 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워낙 위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본인은 마음은 안 편하겠지만 싼 발을 50만원에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린 거 팔아먹고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HLB. 야, 이 전고점만 뛰어넘으면 진짜 크게 가는 건데 20일이 안 깨져야 된다는데 20일 쭉 타고 가면서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자, 기간에 여기인 쌍끌이 들어오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위로 더 열렸습니다. 끝내줍니다. 신라젠. 야, 우리 라니님이 여기서 끝났다 그랬어요. 끝내줘요. 야, 끝내줍니다. 양호인데 쫓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지. 여기 인근에서 들어가 물렸다. 골치 아픕니다. 밀릴 수 있어요. 신라젠 질문하신 분들
또 바이오주 질문하신 분들 있죠. 다 이거하고 퉁치는 거예요. 네이처스에 쳐다보면 안 돼요. 그죠? 쳐다보면 안 돼. 왜? 상한가 내방에 가깝게 맞은 종목이고 주가 조작 혐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꼭대기에서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내주는 하락세 옵니다. 18,0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니까 얼마 빠졌어요? 3,000원 빠졌어요. 그죠? 10몇 프로 벌써 빠진 겁니다. 15% 정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이로메드 괜찮다 그랬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윗골이 달면 뭐? 이거 차익 실현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운봉 또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적당히 차익 실현해야 된다. 좋은 종목이 끝까지 좋은 게 아니라 갈 만큼 가고 나면 흔들림 나오면 끊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매수하자는 게 닥터K의 매매 기법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다면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메디퍼스트 좋아요. 그죠? 장대 양봉으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눌림목 쳤다.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 부위. 그죠? 근데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밀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좋다 그랬어. 살까요? 노.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를 안 깨고 10만 5천 정도 안 깨고 위로 올라가면 굿입니다. 그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제넥신. 제넥신도 여기에 살포시 지지받고 다시 가고 있으니까 좋아요. 메톡스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인데 그대로 들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요새 보성녹차님 왜 안 보이시지? 바쁘신가? 충격이 있으신가? 까는 거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매도 시그널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가 최근에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 그랬고 여기를 돌파한 순간 집중하자 그랬고요. 닥터케이가 매수 시그널도 드렸고 추가 매수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거. 그죠? 자, 여기 돌파하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용이 뭔지 띄엄띄엄 듣지 말고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셀트리온 삼행제 내지는 주식 가진 분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안되기를 바라겠어요. 저하고 무슨 득이 있겠어요. 안되면 잘되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럼 득이 있어요. 무슨 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방송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점에서는 매도 시그널 넣으면 적당히 끊으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한번 또 끊고 가죠. 그죠? 종목 상담 방송 이어질 텐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나머지 추천도 좀 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 Dr. K.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